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 씨입니다. 여러분 초성 게임 잘 아시죠? 이 초성 게임을 활용해서 강의의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로 아주 제격인데요.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강의에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 초성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재밌게 알고 있는 아주 쉬운 게임 중에 하나죠. 뭐 교육대 아니어도 저 같은 경우는 뭐 TV에서나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초성 게임을 많이 활용하는 재미난 시간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 간단하면서도 강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 초성 게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강의 시작에 주의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게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초성 게임을 시작할 때는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초성 게임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퀴즈는 좀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퀴즈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뭘까요? 좀 어렵나요? 교육생들도 사실 이거는 좀 어려워하시는 난이도 중간 정도의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이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뭘까요? 네, 정답 맞추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한번 맞춰볼까요? 네, 아주 쉽죠. 바로 유튜브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주제와는 상관없는 퀴즈들을 처음에 넣으셔도 무관하고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오늘의 교육 주제를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이런 센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교육의 주제입니다. 뭘까요? 교육 주제는 보통 교육생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금방 맞추세요. 이거 정답은 고객 만족 CS입니다. 이렇게 CS 교육을 하기 전에 교육생분들의 주의 집중을 시킬 수 있고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렇게 초성 게임을 넣기도 합니다. 시간은 5분 내외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아주 쉽지만 간단하면서도 또 자연스럽게 오늘 교육의 주제를 한번 제시하면서 교육 주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객 만족이라고 키워드를 보여드리면서 다음에는 초성 게임을 넘어가지 않고 고객 만족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